도청 신도시에 유치원이 한 곳밖에 없어 당장 내년부터 외지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신도시 내 초등학교는 반대로 학생이 없어 문제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을까요?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명품 교육도시 웬 말이냐? 가르칠 곳 없다! 각성하라! 각성하라! 젊은 엄마들의 함성이 교육청에 울려 퍼집니다. 5세 이하 자녀를 둔 신도시 입주 학모들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늘려달라는 겁니다. 직원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도청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현재 신도시 내 유치원은 꿈빛 공립유치원 한 곳에 불과합니다. 꿈빛 유치원은 신도시 거주 자녀로만 원생 자격을 제한했지만 3대 1의 경쟁 속 80여 명의 아동들이 탈락했습니다. 내년부터 어린 자녀들을 예천군 읍면이나 더 멀리 안동 시내의 보육시설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 병원은 없더라도 대형 마트는 없더라도 우리 아이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은 있어야죠. 명품 교육을 만든다는 그 신도시에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도교육청은 신도시 수요 예측을 통해 내년도 영유아 인구를 220명 선으로 봤지만 정작 유치원 수용 계획은 예상 인구의 2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에 그쳤습니다. 보육대란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. 재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단설 유치원을 짓는 것 자체가 한 거의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또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교직원도... 대책위는 신도시 내 풍서 풍북 초등학교에 내년 초 병설 유치원 개설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도교육청은 2018년 3월 호명 단설 유치원, 2019년에는 호명초 병설 유치원 설립 등 공립 유치원 증설을 대안으로 들고 있지만 1, 2년의 보육 공백은 해소할 수 없는 데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 후에는 또다시 유치원 부족 현상이 반복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